안녕하세요. 오갱이입니다. 오늘은 무슨 영상이냐? 오늘은 왜 우리가 햄스트링이 오금이 잘 안 펴지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위해서 오금을 좀 잘 필 수 있는 그런 또 그 동작들이 있거든요. 그 오금만 걸려서는 안 되고요. 이쪽이 뒤쪽에 햄스트링 위쪽 엉덩이 쪽까지 관리가 돼야만 이 오금이 잘 펴져서 우리가 보통 정굴 자세를 할때 자연스럽게 되는 거고요. 이 오금이 안 펴져서 굉장히 힘든 분들이 많고요. 뒤쪽이 많이 좋지 않을수록 여러 가지 척추 질환이나 여러 가지 안 좋은 좌골신경통이나 그런 질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꾸준히 해주시면 뭐 꾸준히 할 것까지 없이 굉장히 효과를 보실 수 있는 정글 자세를 자연스럽게 오금을 펴면서 할 수 있는 자세를 제가 오늘 꿀팁으로 대응 자세라고 합니다. 이만큼 이걸 해줬으면 이 자세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보통 오금이라 하면 바로 우리 대퇴사두와 관련되고 햄스트링 오금 다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금이 이렇게 정글 자세를 할 때 안 펴지는 분들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바로 대퇴사두가 관련이 있는 거고요. 대퇴사두가 힘이 없이 쫀쫀하게 들어지지 못하고 대퇴사두가 하두가 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전체적으로 뒤쪽에 일어나는 일들을 잡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타스치 마타나나 무슨 앉아서 하는 종굴 동작 했을 때 잘 안 늘어나는 분들은 바로 이 대퇴사두 관리를 해주면 되는데. 이 요가에서 이 대퇴 이렇게 그 뒤 오금이 안 늘어나는 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해줄 수 있는 오금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한번 가르쳐 여러분과 함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일단 오금이 안 늘어나서 이렇게 정말 늘어나지 않아요. 이런 분들은 뭐 요가 선생님들께서 운동하실 때 그 저기 하라고 하시잖아요. 그 좀 무리하지 마시고 이렇게 옴므리셔도 돼요. 무릎을 구부리고 하셔도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느낌 그런 것이 있는 분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정글 자세 앉아서 정글 자세를 했을 때 뒤가 굉장히 피곤하고 뻣뻣하고 이게 이 오금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쪽에 엉덩이 이쪽 근육까지 당기는 분들은 좀 집중해서 보시면 많은 도움 받으실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이게 오금이 안 늘어나거나 안 펴질 때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바로 대퇴사두를 관리해주면 됩니다. 자,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우리 요가 동작 중에 의자 자세가 있습니다. 엉덩이 골반 넓이만큼 다리 벌리시고요. 손 앞으로 나란히 복부 당기고 힘 모으고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이렇게 내려가서 있는 자세가 있어요. 허리 펴고 이렇게 있는 자세가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업하시면 돼요. 이 상태로 유지하셔도 되고요. 이런 의자 체어 자세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정확히 대퇴사두를 쫀쫀하게 당겨 올리는 자세가 있는데 그럼 바로 이렇게 발날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발날을 세우고 있기가 스쿼트 자세로 있기가 힘들거든요. 썰은 굉장히 힘들어요. 이때 바로 대퇴사두가 쫀쫀하게 탁 튀겨져 올라옵니다. 아주 쫀쫀해지면서 늘어졌던 대퇴사두가 올라오면서 이쪽 뒤가 열립니다. 그래서 오금이 펴지는 효과인데 그럼 이것을 조금 평소에 늘 의자 자세 발날 세운 의자 자세 해주면 좋은데 이것을 좀 그 어느 발은 좀 잘 되고 어느 발은 좀 덜 되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양쪽을 교대로 똑같이 약간 운동하듯이 하시면 돼요. 자 손 앞으로 나란히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내려가셨죠. 의자 자세 하셨죠. 오른발날 세워보고 내리고 왼발날 세우고 내리고 이런 식으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이런 식으로 50회만 할게요.
서른. 쉬운. 자, 이 상태로 쭉 앉아서 힘 한번 쭉 앞으로 나란히 쭉 뽑아보세요. 거의 허벅지와 복부가 닿도록 깊이 내려가서 쭉 뽑아보세요. 열. 와. 힘듭니다. 자, 그럼 꼭 분명 여러분들 분명 효과 있으실 거예요. 해보세요. 이제 바로 정글자산 해보세요. 다리를 붙이고 하셔도 되고 조금 벌리고 하셔도 되고 파다아스타처럼 내려가서 한번 아까보다는 굉장히 부드럽게 많이 열린 것을 느끼실 거예요. 제가 또 앉아서 한번 해볼게요. 앉아서도 마찬가지로 다리는 발가락 몸쪽을 향하게 하시고요. 모공이 아까보다 굉장히 많이 저도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했던 의자 자세에서 발날을 세워서 교차 자세, 그리고 앞으로 나란히 하고 발날 세우고 버티기. 그래서 이 자세를 해주시면 모금이 안 펴지는 분들은 상당히 많은 도움 보실 거고요. 이 교차 하시다 보면 대퇴사두 쪽이 굉장히 버닝되는 느낌을 굉장히 받으셔서 운동되는 느낌도 상당히 성취감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도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으실 거예요. 뽁 소리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좋은 운동량도 뽑아지게 되고요. 이렇게 저도 숨차잖아요. 늘 하는 저도. 이 정도로 굉장히 힘들지만 그래도 그게 이 대퇴사두를 쫀쫀하게 탁 세워주기 때문에 뒤에 오금이 열리고 햄스트링이 열립니다. 엉덩이 뒤쪽 근육이 열리고요. 자, 오늘 여러분께 많이 도움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직장인들 많이 앉아있잖아요. 늘 해줘야 돼요, 오금 쪽에. 그래야 저희가, 우리가 디스크나, 이런 뭐, 여러 가지 허리 질환, 좌골신경통 같은 게 생기지 않거든요. 여러분, 건강한 직장 생활 합시다, 현대인들. 감사합니다. 오갱이었습니다. 이번에 해볼 동작은, 우리가 그 성장 자세에서, 누웠다가 일어나면서 발 찍는 자세 있잖아요. 근데 그 동작이 이제 우리 복근 강화하고 전신 운동이고 전신 근력을 만들어주는 운동인데 이게 우리가 그 심근 자세거든요. 그게 상당한 복부 힘과 척추힘 그리고 대퇴사도 힘을 필요로 하는 동작인데 대부분 우리 중년에는 힘이 약해요. 그죠? 내 몸도 상체도 무겁고 그래서 그것을 조금 요령 있게 하면서 운동 효과도 같이 볼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우리 이제 무엇이냐면 우리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자세 있잖아요. 가서 이렇게 엄지발 찍고. 근데 저도 사실 이렇게 힘이 좀 약해서. 저도 사실 조금 살짝 이렇게 들려요. 근데 이게 저는 그래도 그나마 대퇴심이 좀 돼서 좀 살짝 반동이 크진 거의 없거든요. 살짝 조금만 그러는데 이게 반동이 크신 분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제가 올라와 보겠습니다. 올라올 때 분절해서 올라올 때 역지마스 때 안 돼가지고 이렇게 흔들면서 올라오는 분들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골반에 안 좋대요. 균형 밸런스도 깨지고, 여러 가지로 좋지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자, 이렇게. 다리 펴셨죠? 쭉 냈다가, 내려가면서 다리를 구부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바닥에 닿기. 뒤꿈치 닿기. 분절해서 하나씩 하나씩 내려가시는 거예요. 복부 힘 빨고. 힘주고, 당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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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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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고. 올라올 때, 이렇게 쫙 내려가서 뻗었을 때, 다리를 쫙 펴는 상체 기지개. 다시 이제 올라올 거잖아요? 다시 살짝 구부리시면서, 분절분절분절해서 올라오시기. 다리 또 펴고, 쫙, 쭉 뻗어내고, 다시 또. 다시 또 다리, 구부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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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부리면서, 복부 갈아지고, 천천히, 내려가서, 또 다리, 쫙, 쭉 전신 스트레칭하고, 다시 또, 팔 올리면서, 팔 올림과 동시에 무릎을 구부려서, 뒤꿈치가 바닥에 닿게 하시면서, 다시 또,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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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올라오시면서, 다리 또 펴고, 쫙. 그러니까, 미리, 반동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미리 다리를 구부려서 그 반동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복부 힘이 약하고, 척추 힘이 약하고, 힘이 딸리는 분들은 이렇게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쉬었다가, 내려가면서 다리 구부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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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또 복부 힘 빨고 내려갔다. 다 내려갔으면 한번 쭉 기지개 펴고, 쭉 펴줬다. 다시 무릎 구부리면서 팔 올라오면서, 못 당기면서 조금씩 다리 펴고 쭉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수다 떨지 말고 한번 해볼게요. 이거 많이 할 것도 없어요. 그냥 10개씩만 하면 돼요. 10개만 하면 요실금. 그때 우리가 병원 산부인과 가서 검사해도 이게 아직 저희가 우리 나이에 벌써 요실금 수술을 해야 될 정도나 그렇다고 어르신들처럼 밤에 오줌이 너무 자주 마려서 빈뇨라 그러죠. 오로수라는 약을 먹어야 될 단계도 아니고 그리고 일단 이 요실금이 오면 바로 무엇이 또 오냐면 변, 관략근이 약해져요. 그래서 요실금 하면서 혹시 방구를 꼈는데 으긋 언덕 약간 찌르실 수 있어요. 진짜예요. 이거 제발 공감하는 우리 중장년 정말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요실금과 저기를 실금을 변실금이라 그래요. 대놓고 말은 못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나이에 변실금이 오면은 보통 외과 가서 일반 외과 가서 항문외과 가서 항문을 그좀 이렇게 좁혀주는 수술도 하기도 하는데 사실 그거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면 대변 볼때 되게 힘들어져요. 아무래도 입구가 좁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그건 옳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아래쪽 소변 나오는 곳을 조이고 항문 쪽을 열심히 관략근을 조여주는 운동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손쉽게 할수 있는 거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집에 폼롤러 있으시죠? 폼롤러나 아니면 좀 이렇게 동글씨나 좀 도톰한 베개로 하셔도 돼요. 베개 같은 거 있으시면. 베개 한 단, 한, 이렇게 폼롤러 정도 높이 되는 베개 있으시면 이 베개에 요 높이 정도 되는 베개 놓고 하시면 돼요. 이렇게 등 뒤에 놓고. 어디에 넣냐면 여기 견갑 라인 있잖아요. 요 견갑 라인에 둬 보세요. 여기 견갑 어깨 여기 견갑뼈 있는 데 있잖아요. 브라 라인이라고 하죠. 그 흉추 아래쪽에 가운데 부분 좀 여기다 놓으세요. 그러고 나서 다리를 우리 나비 자세 뭔지 아시죠? 이렇게 벌리는 거. 다리 벌려서 이렇게 붙이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 자세 있잖아요. 자, 일단은 쭉 한번 펴셨다가 알기 전에 자 펴셨다가 이렇게 올라오시면서 하복부 조이면서 여기 아래쪽 소변 나오는 줄기 앞쪽에 조이시고 관략근 조이시고 이세 마디를 조여 보세요. 세 곳을. 자, 여기 하복부 끝쪽 여기 오줌 나오는 곳, 그 다음에 관략근 조이기. 이 상태로 손 뒤에 깍지 껴시고 관략근 조이고요. 힘 넣었다가 자 이제 또 내려갑니다. 풀고 다시 또 들이마시고 내쉬고 올라오면서 내쉬면서 이때 관략근 조이고 하복부 조이고 소변 나오는 곳 조이고 다시 또 내려가고 풀고 다시 또 올라오세요. 올라오면서 올라와서 내쉬면서 관략근 조이고 전체 세 곳도 조이고 자, 다시 또 내려가고 풀고 다시 또 올라오시면서 조이고 관략근 조이고 소변 나오는 곳 요로 조이고 요로 꽃 조이고 하복부 조이고 다시 또 풀고 내려가고 자 들이마시고 올라와서 내쉬면서 관략근 조이고 세 곳, 하복부까지 꽉 조여내세요. 또 풀고, 내려가고. 다시 또. 올라와서 내쉬면서 조이고. 꽉 열심히 조이세요. 풀고, 내려가고. 한 번만 더. 자. 들이마시고 올라와서 내쉬면서 조이고 하복부 조이고 요로 끝 조이고 요도 조이고 관략근 조이고 복근 운동도 되고요. 고관절 고정도 되고 숙변 제거, 변비 제거에도 좋고요. 자골신경통에도 좋고요. 굉장히 우리 나비 자세가 엄청난 보약 동작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하단전 세 곳을 조여주니 여러 가지 효과도 보면서 우리 중년에 있는 요실금, 변실금을 방지하고 예방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실금 때문에 그 창피하게 어디 가지도 못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미리미리 관리해두면 정말 우리가 건강한 60, 70대, 80대를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앞에 했던 것들, 우리 아까 제가 했던 것들 있잖아요. 오금 펴기? 그래. 그건 정조권만 펴면 돼요. 근데 두 번째 했던 거 있잖아요. 복부 운동. 아, 우리가 이 나이에 복부 내 천자 내려가서 뭐할 것인데요. 그죠?
그냥 호르몬 때문에 그냥도 뱃살이 찌는 나이인데, 운동을 해도 뱃살이 찌고, 어? 저 같은 경우는 식조절을 해도 뱃살이 지금 쪄요. 닭가슴살 계란만 먹어도, 계란을 먹어도 저는 이런 지금 복부로 늘고 있는, 우리 나이에 그렇잖아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건강인데, 그 중에 가장 우리 여자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남자들은 전립선이 약해져서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그런 관략근이 약해지는 병이 생기지만, 소변줄이, 우리 여자들은 실금하잖아요. 오줌을 찌를 때마다 굉장히 기분 나쁘고, 창피해서 어디 다니기도 싫고, 진짜 화장실 너무 자주 가야 되고, 여행 가기도 두렵고, 어디 가는 게 두려워지는 나이잖아요. 두려워진 나이죠, 솔직히.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제가 앞에, 아까 했던 것들 그거 다 때려치고 지금 제가 해드린 이거, 우리 같이 이것만 우리가 열심히 잘 해도 건강한 중년, 정말 예쁜 중년, 향기 나는 중년을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오갱이었습니다. 건강한 중장년, 실버 되기. 감사합니다.